단 음식도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여성 호르몬 수치를 또 2차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암과 암의 원인이 됩니다. 고마워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성 건강놀이에서 우리 이동환 TV에서 꾸준하게 좋은 정보 주시고 계시는 아주 특별한 분 또 모셨습니다. 아,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서유 여성위원회 박정원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자, 오늘 주제는 정말 불행한 병이기도 하죠. 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 네. 네, 근데 여성, 저도 드렸습니다. 네, 네, 여성들한테 많이 생기는 대표적인 암, 바로 자궁암 이야기. 네. 오늘 해주실 거잖아요. 네, 네. 굉장히 흔하죠. 네. 네. 이전에는 여성 암 중에 1위가 자궁경부암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 백신을 맞고 네. 정기적인 검진을 하심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매년 3,500명이라고 하는 자궁암 발생 환자들이 있으니까요. 네. 하루에 10명이고 10명이 발생하고 하루에 2명이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자궁암에도 종류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자궁경부암이 있고 또 다른 자궁암이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오늘 자궁에 생기는 암들을 우리 모형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 우리 자궁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부부관계할 때 맨 끝에 닿는 문이 있죠. 자궁문이라고 하죠. 아기가 출산할 때 이 자궁문이 벌어지면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문을 자궁경부라고 합니다. 이 경부에 생기는 것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하고요. 또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월경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탈락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궁내막, 여기에 생기는 암을 자궁내막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궁근육에 생기는 암을 자궁 체부암, 자궁육종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경부암, 자궁체부암, 그 중에서도 자궁육종, 자궁내막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구분을 하면 네. 자궁의 경부 쪽에 생기는 자궁경부암이 있고 네. 체부 쪽에 생기는 네. 자궁체부암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군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 경부암은 줄어들고 또 체부암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네. 경부암은 네. 우리가 백신을 맞고 정기 검진을 통해서 많이 발견을 하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네. 자궁 체부암은 두 배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자궁 체부암이 생기는 원인을 제가 네. 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자궁 체부암의 원인은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많은데요. 네. 그 이전보다 우리가 서구화된 식생활을 통해서 네. 비만 환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궁 육종이나 자궁 내막암의 증식증 등이 생기게 돼서 암의 발생률이 많아지고요. 네.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단 음식도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네. 여성 호르몬 수치를 또 2차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자궁 체부암의 원인이 됩니다. 네. 자궁 체부암 쪽은 점점 원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여성 호르몬 있고, 여성 호르몬 관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식사 습관이 안 좋아지고 그렇죠. 비만이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네네. 자궁 경부암은 이제 원인이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인데. 그것은 이제 예방 접종을 통해서 그렇죠.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 네. 그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가다시이라고 하는 백신과 또 서바릭스라고 하는 백신이 있는데요. 네. 두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자궁 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16번, 18번 거의 80에서 90%를 평생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16번, 18번 바이러스죠? 그치? 네, 그거 외에도 이제 네. 나머지 가다실 같은 경우는 이제 9가지를 예방한다고 해서 네. 가다실 9이라고 이제 최근에 다시 나온 백신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지 이 두 가지 백신을 통해서 자궁 경부암은 평생 80, 90%가 예방이 됩니다. 이야. 물론 예방이 안 되는 10% 내지 20%가 있기 때문에 네. 주기적인 검사도 물론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증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에 대한 어떤
초기 증상이 있을까요? 아, 안타깝게도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 없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진행이 될 때까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출혈이 좀 생긴다든지 소변에서 혈뇨가 나온다든지 또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생긴다든지 또 성관계를 할 때 출혈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뭔가 이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심각성을 잘 모르고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 시일을 너무 진행이 될 때까지 놓칠 수도 있겠네요. 네네.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20대인데 자궁경부암이 진행이 갑작스럽게 되어서 경우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를 놓쳐서 자궁을 적출하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0대니까 나는 20대라서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험이 있는 15세 이상부터 검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험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궁경부암의 피크 에이지가 40대 1차 피크, 70대 2차 피크가 오시거든요. 아, 그 피크가 나이가 40대에 많고 70대에 많아요? 자궁경부암이? 네, 그게 이제 연령적으로 면역력도 변화돼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무조건 생리를 시작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기검진 잊지 말자. 이거 좀 반드시 마음에 꼭 담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검사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성경험이 있다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거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시 요점을 정리해보면 자궁경부암은 우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요. 원인의 거의 99.9%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아서 예방도 할 수도 있고 또 조기 진단도 가능하고요. 또 자궁 내막이나 자궁 체부에 생기는 암은 우리가 식생활이라든지 여성 호르몬이 높아진다든지 면역 기관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니까 그 역시 또한 내 건강 관리를 기본에 충실하게 신경을 쓰시면 그것도 물론 예방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난소암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난소암이 또 제일 무섭거든요. 이 난소암은 우리 50세 이후 폐경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암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기 발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당부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 여러분 제가 짧게 우리가 여성암의 대표적인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난소암 그리고 또 유방암도 있는데요. 모두 우리가 여성 호르몬하고 또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잘 관리를 했는지 그 관리는 내가 비만하지 않는다든지 또 우리가 먹는 좋은 음식물들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들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성관계를 할 때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안 좋은 균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잘 지키고 소중하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많은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제 여성 건강 관련해서 항상 신소의 여성위원회 우리 박정원님께서 저희 채널에서 좋은 얘기 불러주시면 많이 감사합니다.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